저 손 보세요. 건너가지 말고 저 입구까지 걸어갔다 오자 그러면. 아, 네. 이렇게 왜냐면 여덕도 풀게요. 네. 조심 조심. 이름이 초도인 거 아시죠? 네, 초도. 근데 왜 초도예요? 풀이 많아서 초도예요. 아, 풀초. 그래서 되게 멋있어요, 섬이. 아. 와, 너무 이쁘다. 네. 이럴 수 있니? 진짜 이쁘다. 사진 하나 찍어야 돼. 사진도 찍으세요. 야, 여기가 몽돌인가 보다, 몽돌 해변. 돌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배도 네. 많이 탔는데 여독을 풀어야지. 네. 경치도 보고. 아니다. 네. 너무 좋네요. 연희야. 네. 연희가 볼 때 아직 그 오룡 오빠가 긴장을 다 풀어갔다 아직 긴장기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 일부 조금 그러다. 아, 그럼요.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다 놀 수 있겠어요? 그걸 이제 탈탈 털어야 돼. 네, 어떻게 털까요? 그게 이제 신고식을 해야지. 신고식인 거죠. 신고식 들어가야 돼요. 이제 바다한테 인사드리고. 인사드리고. 여기 한번 들어가고. 왜냐면 다 하신 거죠. 다 오시면 다 하셨죠. 네. 기본 코스니까. 해서 이런 거 그냥 별로 말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 굉장히 멋있지. 가시죠. 안 하셔도 돼요. 가시죠. 안 하셔도 돼요. 네. 아니 우선 이게 다 하신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오셔서 매번 하시는 것들. 바다가 내 마음에는 이거는 뭐 그냥 스튜디오야, 스튜디오. 네. 그래서 자연하고 하나가 돼서 한번. 진짜? 응. 오룡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룡 화이팅! 어때? 좋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 근데 몸이 좀 갈라졌네. 안에. 와, 이게 한번 얼마나 어떻게 돼 있는데, 뷰가. 사진 해봐, 이렇게. 뭔데? 와, 드득 갔다. 와, 이게 뭐, 빨래밭처럼 진짜 그렇다. 오. 형님 되게 시원합니다, 들어가시죠. 근데 와, 나는 네. 오룡이 안타까워 죽겠어. 네. 왜 한 번 해도 될 걸 왜 두 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다 쏟아갔네. 머리까지 그게 입수가 잠수지. 우리가 몸만 담그는 거는 그거는 온천이지. 제가 입수의 정성을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예능 데뷔하는 오룡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섭정사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섭정사 사랑합니다.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어머니? 응? 요즘에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노래도 없으세요? 시계바늘 안동역에서 그런 건 못 뺏어. 내 나이가 어때서. 진식 노래는 몰라, 나는. 이게 무슨 진식 노래예요? 듣고 싶어, 옛날 노래. 우리 어머니 옛날 노래 뭐 좋아하실래나? 뭔 늙을 것 같고 노래가 있어야지. 다 이제 잊어버렸어, 잊어버려. 연세랑 노래랑 남진 선생님 노래 좋아해요? 아니면은 그 현철? 몰라, 그런 것들도. 가수도 모른다고요? 이 노래를 듣고 정답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노래를 들어보세요.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첫차에, 첫차에 몸을 실었다. 자,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추셔야 됩니다. 1번 쌈장, 2번 고추장. 그렇고 뭐 질문을 하면 어찌 하냐. 3번 태극일장, 4번 차표 한 장. 몇 번이 정답일까요? 차표 한 장. 딩동댕동! 아~ 축하드립니다. 2라운드에 진출하셨습니다. 2라운드. 10점이. 2라운드 문제 나갑니다. 다음 노래를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라라라라라라. 야, 이거는 하준이도 알 수 있겠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이거 저도 알죠. 자,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머리를 돌려다오, 2번 내 지갑을 돌려다오, 3번 허리를 돌려다오, 4번 청춘을 돌려다오. 몇 번이십니까? 내 지갑을 돌려다오. 2번 내 지갑을 돌려다오, 4번 내 청춘. 청춘을 돌려다오. 문제의 정답자는 네, 청춘을 돌려다옵니다. 축하드립니다. 현재 2대0으로 앞서가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한 문제만 더 맞히시면 챔피언이 되십니다. 다음 노래는 과연 무슨 노래일지. 노래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어머니한테도. 자, 간주가 나올 때는 다 같이 춤을 춰주시기 바랍니다. 간주가 나올 때는 첫 첫인상. 후. 이거 보세요, 어머니. 이렇게. 자, 이 노래의 정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첫인상. 후.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노래는 가수 김건모의 첫 인상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 속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의 헤어스타일은 과연 어떤 머리였을까요? 1번 빡빡머리, 2번 파마머리, 3번 원래 곱슬머리, 4번 긴 머리. 자, 하준 씨부터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발은 없어요? 변발은 없습니다, 아직. 곱슬머리. 곱슬머리 하셨고요. 4번 긴 머리. 곱슬머리. 빡빡머리. 자, 빡빡머리. 어, 몇 번이시죠? 1번 빡빡머리. 아, 1번 빡빡머리. 어머니는 3번 곱슬머리 하셨습니다. 자, 정답. 여주인공은 무슨 머리였는지 정답 들려드립니다. 자, 무슨 머리였습니까? 긴 머리. 예? 긴 머리. 긴 머리인데 무슨 머리라고 하셨죠? 긴 머리도 아닌데. 어? 아까 파마머리라고 하셨잖아요. 곱슬머리 다렸지. 곱슬머리 틀리셨습니다. 빡빡머리 틀리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렵네.
지쳤지 연희야. 지쳐 보인다. 처음에 나갈 때랑 많이 지쳐 보이는데. 달타냥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싶어가지고 대화가 길어졌어요. 토크쇼 했지 또. 네. 와 대박 사건이다. 그리고 또 엄청난 또. 입수하고. 오 오자마자 입수. 온다 온다. 오셨어. 누군지 알 것 같아? 인도 사람이야? 어? 인사하세요. 인도 사람이야? 어? 한 번에 보면 딱 아는 분이셔? 달타냐? 어?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제. 뭐야? 나 왜 이렇게 신발이 익숙하지? 신발이 스크? 뭐야? 나 왜 이렇게 신발이 익숙하지? 신발이 스크? 신발이 스크? 안녕하세요. 와. 어떻게 됐는데? 뭐야? 나 왜 이렇게 신발이 익숙하지? 신발이 스크? 신발이 스크? 안녕하세요. 어? 와. 어떻게 됐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오류이라고 합니다. 오류이요? 오류입니다. 오류이요? 네. 하진이랑 뭐? 같은 드라마에 나왔어요. 진짜로? 네. 아, 막 가. 가요 빨리. 아 진짜 드라마 같이. 네 같이 나왔습니다. 저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 많이 뵙습니다. 오륭. 네 오륭입니다. 와. 나한테 얼굴이 지금 얼굴이 퍼렇게 질렸는데. 네. 어머니 저.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륭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형 저랑 전날 밤에 통화했잖아요. 맞아요. 아 그랬구나. 나는 못 온다고. 친하게 따르면 하준이랑. 네. 아, 그럼요. 아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냥. 아 진짜로 거기 하루만 더. 오륭 씨는 집이 여기가 아니에요. 다른 마을이에요. 아 다른 마을이에요? 네. 일단 추우시면 이 집에서 씻고 가시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갈아입으시고. 뭐 상관없어요. 그게 괜찮으실까요? 네네. 네. 네,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할게요. 네. 어머니 허락 받아야지. 뭐, 아, 맞아요. 뭐 여기서 마음대로 집에서 씻으라고 뭐? 막 그러고 그래. 어머니 집에서 씻는 데는데 안 되죠? 씻어야 돼. 안 된대. 씻어야 된다. 씻어야 된다. 아, 씻어야 된다고? 아, 씻어버리라고 전화했지. 네, 따순물로. 감사합니다. 와, 실례하겠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할머니가 씻겨줘서. 한번 씻겨줘. 하준이도 그렇고 나도. 어머니, 우리 어머니인데. 괜찮아. 아니 잠깐만 좀 괜찮아요. 야, 여기 하준아 네가 잘해줘라 형.